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딤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려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혼인을 부모가 반대하지만 삼손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강행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에 확신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삼손 역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복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소견에 어른도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문화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삼손의 연약함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적어도 삼손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삼손이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삼손이 딤나 포도원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고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후 삼손은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줍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삼손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에 감당하도록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곳에 초대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내를 협박하고 결국 블레셋 편에 선 삼손의 아내를 통해 답을 얻게 됩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부족해서 그녀의 강요에 넘어가 무력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 해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방 여인의 강요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나의 무력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비록 허물 많고 그릇된 모습을 살았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에 삼손마저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